1957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약세장의 역사. 웨인 더건, 포브스닷컴, 2023년 8월 21일. 약세장이란 S&P 500이 전고점보다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한 기간을 말합니다. 1957년 S&P 500 지수가 처음 출시된 이후 총 12번의 약세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대략 5.5년마다 한 번씩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1956년에서 1957년 아이젠하워 불황. 약세장 기간 14개월, 최대 하락률 마이너스 22%, 상승장까지 걸린 시간 11개월. 1957년 초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경제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했습니다. 1961년에서 1962년 플래시 붕괴. 약세장 기간 6개월, 최대 하락률 마이너스 28%, 상승장까지 걸린 시간 14개월. 미국 내 자동차 판매와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과 1961년 미국 GDP는 2.4% 감소했고 실업률은 7%까지 상승했습니다. 1962년 초 시장의 급락은 매우 갑작스러웠습니다. 1966년 베트남 전쟁. 약세장 기간 8개월, 최대 하락률 마이너스 22%, 상승장까지 걸린 시간 7개월.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글로벌 위기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1968년에서 1970년 인플레이션. 약세장 기간 17개월, 최대 하락률 마이너스 36%, 상승장까지 걸린 시간 21개월. 인플레이션이 1.7%에서 1969년 5%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금리는 1967년 3.9%에서 1969년 9.1%로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1973년에서 1974년 오일 쇼크. 약세장 기간 21개월, 최대 하락률 마이너스 48%, 상승장까지 걸린 시간 69개월. 이는 S&P 500 지수가 20세기에 겪었던 가장 극심한 약세장이었습니다. S&P 500이 바닥을 치고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1980년에서 1982년 더블딥 경기 침체. 약세장 기간 21개월, 최대 하락률 마이너스 27%,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로 인플레이션은 15%까지 급증했습니다. 연준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고 1981년에는 금리를 19%까지 인상했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최대 하락률 마이너스 34%, 새로운 상승장까지 걸린 시간 20개월.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의 증가가 투자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1990년 걸프 전쟁. 약세장 기간 3개월, 최대 하락률 마이너스 20%, 상승장까지 걸린 시간 4개월.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했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만 했습니다. 2000년에서 2002년 닷컴 버블. 약세장 기간 31개월, 최대 하락률 마이너스 49%. 2000년 이후 S&P 500이 회복하는데 4년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기술 중심 나스닥은 완전히 회복하는데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2007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약세장 기간 17개월, 최대 하락률 마이너스 56%, 새로운 상승장까지 걸린 시간 49개월. 모기지 버블 붕괴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약세장 기간 1개월, 최대 하락률 마이너스 34%, 새로운 상승장까지 걸린 시간 5개월. 2022년 공급망 위기. 약세장 기간 10개월, 최대 하락률 마이너스 25%, 새로운 상승장까지 걸린 시간 8개월. 현명한 투자자들은
약세장 역사를 연구하여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주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